이렇게 진짜가 나타나. 아, 여기 해야해라. 예. 자기야. 내려가요. 네, 계획도 신념도 원래 없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경찰들 여러분들 통제 잘 따라주시고요. 혹시 걸음걸이가 좀 천천히 조절할게요. 네네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주가와 차작고 김건희님. 자, 갑시다. 주가와 차작고 김건희를 그럼 저희 출발하겠습니다. 주가 조정법 김건희를 구독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거른집회 공무원 윤석열을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진짜가 나타났어. 아, 여기 비춰봐. 아, 여기 해야해라. 예. 일단 인터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가 나타났어. 자기야. 내려가요. 네, 계획도 신념도 원래 없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멀리 전라남도 광양에서 오셨대요.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시간 기다렸다가 야. 네, 윤석열 김건희가 어디로 네, 쇼핑 갔나 본데 빵 사러 가든지 뭐 차 먹으러 갔는지 모르지만 야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못 나가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윤석열은 우리 두려워서 특히나 김건희가 조심을 많이 무서워하잖아. 하여튼 오늘 25차 아크로비스타 집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진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언 받아서 쇼핑이라도 가는데 김건희조차 없으면 윤석열은 밖에서 나올 수도 없어. 근데
이렇게 좋은 예, 자유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리 나오세요. 예, 더볼 것 없다 하야요. 이분 왜 이걸 들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 알아야. 아, 어차피 할 의욕도 없어서 맨날 지각하고 술 먹고 심지어 미사일을 쏴도 집에서 술 먹고 이제 이러고 있고 아는 것도 없고 서로 힘들고 지지율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깨끗하게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어차피 그 김건희 구속하면 본인도 제 생각에는 공범이라서 어차피 거기 못 있을 것 같으니까 가족 사기당 가족 사기당 그렇죠.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네. 그 네. 지을 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공범이라서 구속 못 하시는 거겠죠? 그게 아니면 구속하시면 좋겠네요. 구속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자기도 공범이니까 자기 이름 적고 들어가세요. 깔끔하게 오공사님 귀엽고요. 예, 아, 말씀했듯이 만약에 김건희가 구속이 되면 윤석열 처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 아마 자동꽝이죠. 자동 뭐 뭐라 그러지? 자동꽝? 아, 뭐 쓰리고 피방만능적이지. 예, 마누라가 주가조작범으로 서울구치소 가면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옥바라지라도 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도 지금 고발사주 정대택 회장에 대한 문제 등등 좀 죄가 많아요. 네, 윤석열이 예, 예, 김건희 뒷배봐준 거 정대택 회장 다 알고 고소 고발하고 예, 김건희의 몸을 탐하고 아크로사 306호에서 예, 뇌물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여자의 몸을 탐한 것도 뇌물이다 이 판례가 있습니다. 아, 이런 등등에서 아직 성상납입니다.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 예, 기소가 안 되는데 이제 내려오면은 예, 많이 주요목이 예, 드러날 거다 보고 과연 윤석열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예, 김건희를 앞서서 대통령을 좀 더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김건희를 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 어떤 기둥을 치면 도가 움직인다고 우리는 김건희를 치면 윤석열은 자동봉으로 예, 몰락하게 되는 거다. 어때요? 좋죠? 예, 우리 윤석열 얘기할 필요 없이 김건희 주가 조작 증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것만 가지고 해도 아, 김건희가 구속되는데 아, 마누라가 주가조작범으로 구속되는데 또 윤석열이 모를 게 없단 말이에요. 아, 결혼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거의 부부는 일신동체고 공동정범이란다. 공동경제 체제 뭐 공동경제체라고 해서 예, 최순실 박근혜 구속도 있으니까 김건희가 10년 받으면 윤석열도 거의 10년 받아야 되는 이런 요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내일은 12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니까 예, 여러분들 할 일 없으면 나오세요. 여기 운동하세요. 요즘에 살이 찌는 분들 여기 와서 예, 이거 좀 이거 하고 이거 행진하면은 한 5kg씩 빠져요. 예, 여러분들 예, 한 번 참여가 이 세상을 바꾼다 보고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예,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양산 대륜 집회 공무원 윤석열 김건희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